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노동 가능 최소 연령은 14세에서 16세. 하지만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 대신 일터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보호받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약속도 아이들에겐 없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심각한 아동노동 현장, 맹그로브 숲. 단 1달러의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은 온종일 조개를 찾아 가시덤불을 헤치고 갯벌을 헤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힘이 들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4분의 1, 중남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120km 떨어진 작은 어촌, 바트레스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 낯선 외부인을 경계하듯 거대한 숲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닷물에 뿌리를 내리고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맹그로브 숲. 뿌리를 통해 소금기를 걸러내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항상 물 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심이 미치지 않은 자연이 빚어낸 생태계의 보고, 맹그로브 숲.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숲과 바다에 기대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루 한 번, 숲에 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는 시간. 하나, 둘, 아이들도 숲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거대한 가시덤불 같은 뿌리들 사이로 작은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맹그로브 뿌리가 엉켜 발 내딛기도 힘든 갯벌에서 아이들은 뭘 하는 걸까요? 뿌리 밑 깊은 곳에서 아이가 꺼낸 것은 조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쿠릴 조개입니다. 하지만 갯벌 깊숙이 숨어있는 조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몇 번이고 손을 넣어보지만 계속 허탕입니다. 게다가 별다른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조개를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개를 찾아 숲속 갯벌로 오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갯벌에서 조개를 찾는 아이들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처럼 말이죠. 엄마 곁에서 어리광을 부릴 아이는 온종일 갯벌에서 힘겨운 현실부터 알아갑니다. 맹그로브 숲은 아이들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습니다.
나무뿌리엔 가시처럼 거친 돌기들이 잔뜩 덮여 있고 바닥엔 깨진 조개 껍질이 날카롭게 몸을 드러내고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여린 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아파도 이 일을 멈출 순 없습니다. 12살 후앙도 맹그로브 숲 갯벌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후앙의 몸도 여기저기 상처투성입니다. 조개와 바꾼 상처입니다. 아이들을 위협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숲은 모기의 천국이었습니다. 늘 축축하고 적당한 열기는 모기 떼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된 것이죠. 조개를 캐느라 꼼짝 못하는 아이들은 모기 떼가 달라붙어도 달리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 심각한 질병을 옮기는 모기 떼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상황. 이런 온갖 위협에도 아이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물이 빠지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7-8시간 꼬박 조개를 캐는 아이들. 과연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비싼 것은 개당 $3가 넘는 고급 조개지만 아이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1가 고작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 이곳에 다시 찾아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험한 곳에 보내고 싶을까요? 아이들을 갯벌에 보낸 엄마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날이 밝은 지 오래지만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는 큰아들 호세. 발은 흙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Porque él anduvo pescando, anduvo por el mar anoche. 호세는 얼마 전부터 밤에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것이죠. 밤새 일하고 돌아와 골아떨어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아이가 학교 대신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얼기설기 판을 덧대 만든 집안엔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보이지 않고
부엌에도 먹을 것이라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집니다. 벌써 몇 해째 농사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아예 열매도 맺지 못할 것 같습니다. $50 por todo el año. Sí, por todo, no por todo, por los seis meses de invierno. 벌써 무릎까지 자랐어야 할 옥수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씨도 제대로 못 키웠습니다. La falta de agua. Sí, se recoció con la tierra caliente.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밭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생각하고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아빠의 희망도 싹도 틔우지 못한 채 사라져갑니다. 밀려나갔던 바닷물이 다시 돌아옵니다. 물이 차기 전에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후앙이 조개를 들고 발길을 재촉합니다. 이웃에 사는 고모집입니다. 후앙이 조개를 캐오면 고모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Yo te la voy a ir a vender, pero mañana ya tienes vos por ti. Bueno, pues.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달랑 생선국에 또르띠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막내 까뜨리나는 영 내키지 않는 모양입니다. 배가 고파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신랑입니다. 매번 아무 양념도 안 된 생선국을 먹는 게 배고픔보다 더 싫은가 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힘겨웠는지 아는 아이들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듭니다. 아빠가 다시 그물을 꺼냈습니다. 바다 사정도 여의치 않지만 아무래도 내일부터 다시 배를 타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을 동반한 비는 금세라도 지붕을 뚫을 기세입니다. 소중한 그물부터 챙기는 아빠. 후앙은 빗속에서 일하는 아빠 모습이 걱정스러운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붕도 비의 기세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비에 잔뜩 젖은 아이들의 몸을 녹여주기엔 집은 너무 허술합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조차 만들어줄 수 없는 현실. 엄마 아빠의 마음도 거센 빗줄기가 내리칩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아이들 사이로 후앙이 보입니다. 매일 이렇게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한데 아이의 발걸음이 자꾸 처집니다. Porque como iba a pescar, estábamos sembrando y estábamos cuidando allá las casas que no. Y ahí lo venimos para acá. 너무 오랜만에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오긴 했는데 수업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받는 것과 달리 후앙은 자꾸 딴청만 피웁니다. 청소 당번을 자청한 후앙. 이렇게라도 하면 낯선 교실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No había venido durante toda la semana hasta hoy. Y cuando vienen también ellos vienen desvelados. Como cuando van a pescar, se van en la tarde y vienen en la madrugada. Entonces ellos dicen, "Ay, no, yo me voy, tengo sueño." 아침 일찍 배를 타기로 했던 아빠가 무슨 일인지 누워 있습니다. Porque sentí un dolor aquí, aquí, en esto de aquí. Pero que me dolía, como que era algún algo que me iba a reventar así por dentro. 밤새 또 원인 모르는 통증에 시달린 것입니다. Mire que él ya tiene este como como unos ocho meses de estar así, va. Se veía, le había calmado, va. Pero hoy, hoy estos días se le ha empeorado el dolor. Gracias, hijo. Ahora tráeme la máscara.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물을 손질하는 후앙. 아빠가 예전처럼 건강해져 다시 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빠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후왕은 또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 프란시스코는 꼭 학교에 보내주고 싶습니다. 동생의 손에는 이렇게 조개 대신 연필을 쥐어주고 싶습니다. 아픈 몸을 추스르고 아빠가 바다로 향합니다. 이웃집에 3달러를 주고 배를 빌려놓았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고기잡이가 신통치 않아 한동안 그물을 손에서 놓았던 아빠입니다. 오늘은 프란시스코도 함께 왔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만이라도 잡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물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계속 허탕입니다. 자리가 나쁜 걸까? 괜히 장소 탓을 하며 배를 이리저리 옮겨봅니다. 이번엔 과연 보람이 있을까? 한 마리 겨우 건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던진 그물에 걸린 고기는 겨우 다섯 마리.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이곳 바다도 해파리가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에 기대어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다시 조개잡이에 나섰습니다. 거대한 갯벌 숲 맹그로브. 생명을 품은 숲이지만 이 아이들에겐 더없이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아이들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늘 볼 수 있는 자리라서 이 아동이랑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있는 우리 사이. 지금 올해가 6년째거든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간질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평생 그 약을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꼭 후원자가 필요한 아이였거든요. 후원자인 거를 이렇게 딱 알아봤을 때 너무 그게 감동이었어요. 수바야, 잘 지내고 있지?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내가 꼭 보러 갈게. My friend.